성종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평안도 절도사 여자신이 치게 하기를 온하이여 야인 김 이롱거 등이 와서 말하기를 좌위 고보을치와 조마오하 등이 그족친인 고도을치가 일찍이 귀국해서 전사하였다 하여 복수할 것을 꾀하여 자필선을 타고 파저강으로 내려와 압록강에 이르는데 때마침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 없게 되자 그 배를 풀숲 사이에 숨겨두고 물이 얕아질 때를 기다려 도둑질을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저적이 만약 자필선을 풀숲 사이에 감춰두었다면 마땅히 이를 찾아내어 불태워야 할 것인데 여자신의 장계에 실져 있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싸래기라 상교가 윤당합니다. 변장이 과연 실수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여자친에게 하사하기라 만약 김이론거의 말대로라면 그 자피선은 진실로 사람을 시켜 찾아야 마땅하다. 만약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면 이를 불태워서 저적들이 기회를 엿보는 뜻을 꺼내야 할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가? 또이 경이 이미 조치하였는가? 만일 혹시 이와 같이 아니하였다면 경이 잘못한 것이다. 찾아낼 즉 여부를 가름하여 즉시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건이와 사례기라 윤 형로는 본부에서 이미 탄핵하였으니 회자할 순 없습니다. 만일 채차하지 않는다면 본부도 마땅히 피험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윤 형로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인물을 진퇴시키는 것은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5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여자신이 계모난 야인의 이의를 의정부 및 병조에 의논케 하였다. 이극배 윤호 한치형은 의논하기를 평안도 절도사에게 요시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여 변고에 대응하게 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고 보울치 등이 비록 입고하고자 하나 곧 좀도둑이니 특별히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안도 절도사에게 요시를 내려 더욱 방비를 더하게 하소서 만약 적변이 있다면 임기하여 초살할 따름입니다. 다만 김이룡구 등이 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필선은 반드시 강가의 풀숲 사이에 있을 것이니 빨리 찾아내게 하소서 하고 윤호선은 의논하기를 도둑이 괴물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방하는 일을 더욱 엄하게 조치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필선을 소식히 수색하여 허실을 살피도록 해유하소서 하고 정문영 성중 박안성 허계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김이룡고 등이 고한 허실을 알 수는 없으나 보복하는 것은 그들의 상사이니 방하는 모든 일에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도 절도사에게 엄하게 명하셔서 방비하여 병고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6일 MCN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건이와 사례기를 신등은 윤형로의 전점을 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비록 겸간이라 하나 반드시 의장과 채무를 갖추어야 하니 그 직임이 지중한데 어떻게 물망이 없는 데를 착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자를 채차하지 않으면 논박을 받은 자를 채차해야 하니 고려가 그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이혼 형로가 중궁에게 사촌의 친족이 됨을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더욱 마땅히 피험하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허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문득 고친다면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집할 뿐이다 하였다. 신건이 말하기를 신등도 윤홍로의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망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논박하였으므로 전연하게 서로 모이며 마음의 진실로 미안할 것입니다. 이제 만약 윤홍로를 채차하지 않으신다면 참건대 신들을 채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그대들을 채차하겠는가? 마땅히 윤형로를 채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7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주위가 치게 하기라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전지가 많이 황폐해져서 이삭이 패지 못하였으므로
평소에 농사를 게을리한 예가 아니니 청컨대 면세하소서 하였다. 호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전은 간혹 묵혀서 황폐했을 망정 모두 수세하도록 허락한 것은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징계하라는 까닭입니다. 이제 본도의 계본을 보건대 각 골의 화곡이 비록 혹시 연결지 못하였다 하나 실록에는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기경하여 긴맨 뒤에 이삭이 폐지 아니하였다면 경차관이 복심하였을 때 자연히 제3의 군수가 있게 마련이니 가볍게 면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대신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2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라 계목대로 시행하소서라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라 호조의 사림바 제3의 군수에 조차 면세하는 일이 경국대전의 법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다시 승정원의 명하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은기, 한삼은 권구영우, 강기손, 구치곤, 송지런 의논하기라 재상을 면세하는 법이 경국대전에 이미 갖춰 나와 있으니 계명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을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7일 대여 두 번째 기사 행부 혹은 황형이 상소하기라 효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까닭이니 만일 조금이라도 그 어부를 잇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임금에게 충성하여 조종에 설수 있겠습니까? 전에 신에게 경상도 수군 절도사를 제수하자 대간이 이를 논박하였습니다. 신은 외람되게 천원을 입어 다시 조종의 반열에 끼게 되었으니 신의 감격함이 넓은 하늘처럼 가득습니다. 대간이 만약 신을 변장에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신은 실로 분수를 달갑게 여기겠지만 어부를 섬기는 것이 도리에 어긋났다고 논박하니 신은 적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간의 논박에 이미 이와 같으니 진실로 머리를 숙여야 마땅하겠지만 스스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천일 아래에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신의 한 몸이 한갓 성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만세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진실로 백행의 근원에 효험이 있다면 비록 재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좋게 볼 것이 없으니 어떻게 감히 종족과 나란히 서겠습니까? 이미 종족과 나란히 설 수가 없다면 어떻게 감히 조정에 나란히 서겠습니까? 마땅히 하늘과 땅 사이 용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무인으로서 비록 학술이 없으나 의리를 조금 알아서 평소 충성과 효행으로서 자부하였으며 말 달리고 금을 시험하는 여가의 옛사람의 글을 배웠으니 어찌 모자의 애정을 모르겠습니까? 지난 정미년 봄에 신은 내성으로서 가까이 모시며 날마다 거마를 관리하고 신의 어미는 강화의 농막에 있었으므로 정성을 오래 비웠으니 어부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버릴 수가 없었는데 또 미양이 있음을 듣고는 곧 천정에 금달하자 특명으로 말미를 주셨습니다. 말미를 받으면서 정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에 마땅히 폐사하이하나 마침 그날에 하례가 있었던 까닭에 이튿날에 하직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승지가 하례한 뒤에 조정에서 물러나와 기생을 불렀는데 신이 거느리고 있던 기생도 그 불로들이 무리에 들어 있었으나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여 무암하여 얽어서 죄를 이루었습니다. 신이 실로 마음 아픈 것은 늙은 어미가 병이 위중하면 곧바로 정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말미를 받고 폐사할 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기생은 신의 첩이 되면서부터 늙은 어미를 모시어 감지를 공개하였으니 하루 저녁 술자리에 희롱하는 자와 같지는 않은데 어찌 반드시 말미를 받고 교묘하게 회피한 후에야 서로 볼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서울에 있는 날은 많고 귀향하는 날은 적은데 어찌 감히 하루를 머무면서 기생각 즐기고 곧달리 가서 이 어미의 병을 구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절대 이런 이치는 없습니다. 신이 무상하여 남에게 신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신을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여 아는 것이 없어 이와 같이 행실에 어긋난 일도 할수 있다고 이를 말하는 자는 쉽게 하고 이를 듣는 자는 믿었으니 이것이 신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으로서 부모의 상을 당하여 어떻게 줄곧 무덤만 지킨단 말입니까? 가족이 서울에 있으면 상복을 입고 왕래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이 어미의 상을 당하여 무덤을 지킬 때 마침 송사가 있어 서울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 신을 헛듣는 자가 신이 사랑하는 기생을 서울 집으로 불러들이고 이인하여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은 신의 집에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상을 당한 뒤에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끝내 이것을 가지고 신을 죄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성상의 예단에서 나온 것으로서 신이 재생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다시 어떻게 낯을 들고 스스로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있었겠습니까?
신이 만약 진실로 불충불효의 죄가 있다면 만번 주륙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슨 애석한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신을 논하는 것은 지난날의 대간이 논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고 지난날 대간이 논하는 것은 그때 승지가 맺은 혐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때 신에게 이르기를 어미의 명을 듣고 곧 가지 아니하였으며 효가 아니고 병이 없는 어미를 병이 있다고 사칭하였으니 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모함하여 죄를 읽어 신을 중죄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나 비록 하루에 10번 물었을 망정 신이 끝내 불복하였으니 그 묻는 바가 모두 그 실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원통함을 품고도 신총을 신수하여 명백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뒷날 신을 논하는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신의 한탄을 머금는 바가 어떻게 그쳐지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구구하게 우러러 천총을 번거롭히는 까닭입니다. 옛날에 광장이 맹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네 불효의 이름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고 등보가 소식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마침내 불충의 일을 면치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주언을 고찰하여 신의 허위를 분별하여 주신다면 신은 죽어도 유언이 없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라. 황영은 내가 아는 자이며 또 무죄가 있다. 그때 혐의하는 사람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받았으나 그후 첨사 등의 벼슬에 임용되었는데 3부에서 이제 또 탄핵을 하니 그 뜻이 어떠한가.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황영은 사람들이 무죄가 쓸만하니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지난날의 과실을 가지고 이를 인류적으로 다스린다면 아마도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이 들으니 황영은 무죄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의 제왕은 사람을 임용할 때 소형을 고찰하지 않았으니 어찌 끝내버려 두고 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무사는 예법의 선비와는 다르니 기왕의 일을 추구하여 쓸만한 인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황인이 죄를 받아 실직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의 상은하에 발병함은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개의 재질이 있으니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황영은 무죄가 있어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영구히 버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황영이 범한 바가 비록 중하다 하나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무죄가 탁월하니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죄를 받은 후 오늘 비로소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이미 첨사에 임용된 것이겠습니까? 하고 윤효섭은 의논하기를 황영이 이미 그 과실로 죄를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때 당하여 말하지 않고 이제 혐의 있는 인물을 끌어대어 스스로 밝히고자 하나 무슨 이익됨이겠습니까? 다만 심히 들으니 두 개의 다리가를 가지고 간성의 장수를 벌였으면 안 됩니다고 하였으니 황영의 과실이 비록 두 개의 달걀에 비교할 것은 아니나 만약 어머 절충의 지략이 있다면 또한 재능에 따라 적당히 하게 써야 하며 이를 버렸으나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장려하기를 황행이 비록 변명하고자 하나 발언한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시로 다시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나 황행이 광망한 사람이 아니고 또 무죄가 있으니 그 이조와 병조의 유시아의 재능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등보가 소식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마침내 불충의 기일을 면치 어려웠을 것입니다는 등보는 송나라 신종 때의 직신으로 신종의 신임을 받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그가 반역하는 무리들과 몰래 결탁하여 죄인을 고의로 놓아주었다고 하니 소식이 그 비방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대신 지어 해명하였다. 개명은 원발. 소식은 소나라 문장가이다. 두 개의 달걀을 가지고 간성의 장수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자사가 위후에게 구변을 장수로 첨가하자 위후는 구변이 일찍이 벼슬아치가 돼 세금을 받으면서 백성으로부터 달걀 두 개를 받아먹은 것을 이유로 삼아 이를 거절하였는데 자사가 이 같은 말을 마침내 받아들여졌다는 고사이다. 성재출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박근손이 치계하기라 인강제의 병이 위중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더건대 인강제가 언어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니 증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가령 위급한 일이 있다면 비록 의원을 보내어 급히 구류하고자 한들 어떻게 곧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비전에서 지 자주 소식을 듣고 자지 않으시겠는가? 범한 바가 죽을 죄는 아니니 강릉으로 옮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이 15년 8월 1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황해 도관찰사 김수손이 즉위하기란 8월 초 8일부터 초 9일에 이르기까지 큰 비바람으로 화곡이 물에 손상돼 이삭의 팬 곡식이 거의 반이나 연결지 못하였습니다. 또 크게가 콩마는 우박이 내려 거의 모든 화곡을 손상시켰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제 황해감사의 아랫발을 보니 내가 매우 염려된다. 감사에게 유시하여 다시 손상된 것을 순심하여 계록하여서 치게 하도록 하라. 내가 다른 도도 또한 그러할 것으로 염려스러우니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모두 유시하여 순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여자신이 즉위하기라. 이번 8월 초 8일에 오랑캐가 광평보에 들어와 호망하던 갑사 박유선과 그 말을 아울러 사로잡아갔습니다. 신이 무상한데도 특별히 천원을 입어 분수에 넘치게 곤기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밤낮으로 노심초사에 성언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본래 용렬한 데다가 쇠병으로 매양 변방을 이룰 계획할 때마다 사려가 미치지 못하여 이제 광평보에 앉아서 군기를 잃어 인축이 적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만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중기를 욕되게 하려 죄려를 쌓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자신은 용렬한 사람이 아니니 그 변방의 방비에 반드시 능한 힘을 다할 것이다. 한번 실수한 것으로 변장을 가볍게 처치할 수, 지킬 수는 없다. 유시를 내려 대제하지 말게 하고 아울러 변방, 방비하는 모든 일에 조치를 배가하도록 유시하라. 광평복, 권관 및 별군관 등은 조치를 삼가지 아니하여 인축이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니 즉시 잡아오도록 하라. 절도사도 또한 실수가 있다. 전에 성식이 있었는데도 그 탔던 배를 곧 찾아내어 깨뜨려서 기회를 엿보는 마음을 끊지 아니하였으니 이번에 온 적이 전일에 배를 풀숲 사이에 두었던 자가 아니겠는가? 그 월일의 선우를 상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동에서 모두 아뢰기를 절도사는 반드시 헛된 일을 하지 않지만 권관과 군관은 모두 믿을 수 없으니 차근대 조관을 보내어 자세히 아뢰고 추치하게 하소서. 그 배를 둔 데는 7월이고 사로잡힌 것은 8월인데 그렇다면 이보다 앞서 배를 두었던 자가 다시 온 것인지 그 여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영로에 패단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본도의 감사를 하여금 도사를 위임하여 보내어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1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절도사 여자신에게 하사하기를. 아랜 뜻을 이미 자세히 알았다. 다만 방어가 소홀한 죄는 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변장을 자주 바꾸는 일을 중하게 여 특별히 용서하니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15년 8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고양군 신중과 첨지 중추부사 왕종신을 보내어 편문과 전문을 받들고 중국 서울에 가서 사은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 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였으니 황제가 본국의 표류인을 돌려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293과 성종 15년 8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계남이 치게 하기를 혼돈은 혹은 장맛비로 인하여 혹은 풍손으로 인하여 화곡이 연결지 못하였으니 구왕의 일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체 구왕의 초식은 모름지기 서리가 내기를 예정하는데 때마초 예비하여야 하니 청와대 축성, 양곡, 전마 등 무릇 백성을 부리는 일은 모두 정지시켜 민생을 구제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전마, 양곡 등의 일은 모두 정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 15년 8월 1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중국 사람 개존이 건주이로부터 와서 평안도 이산진에 투신하니 사은사의 통사에게 차임된 이인례로 하여금 요동에 가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 15년 8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천둥하고 우박이 내리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장은 김삼준이 영선의 긴요한 것과 긴요하지 않은 것을 써서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자주 나타나니 전하께서 마땅히 천계를 삼가 공구 수성하실 분입니다. 만일 천계를 삼가고자 하신다면 토목의 영사를 마땅히 정지하셔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다시 기뉴한 것과 기뉴하지 않은 것을 고찰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어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그 기뉴한 것과 기뉴하지 않은 것을 다시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1일 성축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상서의 설을 강하다가 하늘을 말할 때는 그 마음에 조차 나온 말을 어미하고 백성을 말할 때는 그 마음에 나와서 베푸는 말을 삼가는데 이르러 시도관 권유가 아뢰기를 그 마음이 나온 말을 어미한다 함은 경천하는 데 대해 주로 말한 것이고 그 마음이 나와서 베푸는 말을 삼간다 함은 근민하는 데 대해 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말할 일이 매우 많으나 경천 근민이 그 가장 큰 것이니 올해의 농사를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흉년이 을사년보다 갑절이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을사년에 외직에 있으면서 목도 하였는데 그 해는 비록 흉년이 들었다나 늦곡식이 조금 연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겨울을 지나는데 그다지 고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가물어서 제때 씨 뿌리지 못하였고 가을에는 바람과 우박으로 화곡이 손상되었으므로 민생을 돌아보면 진실로 가련하니 국가에서 흉년을 대비하는 정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음의 법령을 파하였으니 흉년으로 백성을 대우하지 아니하여서 경천 근민의 뜻이 없는 것이 같습니다. 하고 이 승근은 말하기라 올해의 농사는 과연 권유가 아랜 바와 같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이 여름까지 이어졌으며 7월에 조금 비가 내려 겨우 이삭이 펴서 내년에 종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다시 연일 찬바람이 분 데다가 충재와 우박의 재해가 있어서 늦곡식을 손상시켰으니 올해의 흉년은 과연 을사년보다 배가 됩니다. 대개 시가의 고화를 보면 그 해의 흉년을 점칠 수 있는데 올해의 시가가 갑자기 싸졌으니 그 흉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왕자군의 재택을 연건하면서 당령 수군으로 부역하는 자가 900여 명인데 각사의 이전과 조례 같은 것은 모두 놓아보내도록 허락하시면서 오로지 수군만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자, 근데 우선 역사를 정지시키고 명년의 농사를 보아서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동지중 주부사 채수가 대답하기를 고왕의 모든 일은 지극히 상밀합니다. 다만 바람과 우박의 재해는 경기가 더욱 심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감사의 아랜 바에 의거하여 보건대 을사년과 같이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 승근은 말하기라 신 또한 농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달 보름날에 우연히 문 밖에 나갔다 이를 보고는 먹는 것이 입맛에 달지 않았습니다. 재상이나 조사는 늘성 안에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백성의 일을 자세하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고 박안성은 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백성이 만약 먹는 데에 힘쓴다면 백사를 폐해한다고 하였으니 무릎 급하지 않은 일은 전파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만약 굶주린다면 어찌 반드시 억지로 역사시키겠는가 하였다. 특징과 유자강이 말하기를 근래의 바람과 우박의 재해가 계속되므로 전하께서는 청계를 삼가서 피전하고 감선하시는 데 이르렀으나 아래로 상상의 뜻을 본받는 자가 없습니다. 무지한 소민은 그뿐이지만 지식이 있는 자들도 제멋대로 마시며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나 삼부에서 어찌 능히 일일이 검거하겠습니까? 오늘 입시한 대간 또한 어찌 듣고 본 것이 없겠습니까? 만약 이 같은 풍습을 혁신하여 군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삼가고 두려워한다면 그의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번은 스스로 마땅히 검거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사관은 사관 홍형이 말하기를 만약 금주의 명령이 있다면 스스로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자감은 말하기를 그늘에 문소준의 제육을 훔쳐 쓴 일을 사헌부 감찰이 아래에서 추액하였는데 여섯 위의 제사에 쓰는 물건이 노루 6구, 생선 40미, 생치 13수를 다른 물건으로 이것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혹 염소를 가지고 노루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덕건대 부유하게 사는 자가 미리 면포를 반감 등으로 주고 몰래 제육을 사서 썼으며 관원인 설리 등도 나누어 쓰는 패단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니 청컨대 끝까지 추액하여 주의해주소서 하고 채수는 말하기를 지난번에 반감 윤석을동이 재물을 훔쳐서 의금부에서 추국당하는데 이것은 상사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받은 자가 서로 이어지는데도 법을 범하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당이 상세히 추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여진 부만호 김주성가 등 2인이 토의를 바치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체 학이랑 검주의 명령은 가을이 되면 곧 파하는 것이 예사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심한 가뭄이 들어 영국이 연결지 못한 데다가 또 바람과 우박의 재해가 있었으므로 기근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 진실로 걱정스럽다. 혼인, 제사, 헌수, 복약 등의 이일들은 폐하할 수 없으나 이일 없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재물을 낭비하는 자가 또한 더러 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중예에 효유하여 검단을 엄하게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1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학의 유생 오예손 등이 상서학이라. 삼가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조종조 이래로 유아를 승상하여 높이고 문치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미 성균관을 설치하고 또 사학을 세웠으며 노비를 내리시어 공계에 불편이 없고 사령에 족하게 하셨으니 그 양육하시는 은혜가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적은 노비를 해마다 다른 역에 옮겨 정하니 신 등은 적이 학교를 점점 허소해 이를까 두렵습니다. 국가에서 승리의 사사에 대하여도 또한 노비를 주어서 봉양에 이바지하게 하는데 학교의 노비를 빼앗아 다른 데 쓰니 신등은 아무도 국가의 유학을 순상하며 도를 존중하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전교학이라. 천하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온 세상이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으니 내 땅에 사는 자로서 누가 나의 신하가 아니겠는가? 여러 군과 옹조의 보모도 가리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오직 사학에서만 특별히 인원을 뽑지 않는 조목을 세우겠는가? 그러나 다른 역에 종사하는 노비를 속히 서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2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학이라. 모든 영선의 긴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모두 역사를 정지하였다. 단지 경순과 봉안의 두 집은 공정을 이미 거의 마치게 된 까닭에 수군은 역에서 풀어보내고 오로지 평배 대졸과 번상한 정병뿐이다. 수성궁은 단지 온도를 고칠 뿐이고 호조, 공조, 장내원 다만 장인 한 사람씩만 공급하는 까닭에 정지하지 않았다. 사관원을 불러서 이 뜻으로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관원 점은 김삼준이 부름을 받고 와서 이 아래기를 그늘에 재변이 많은데 토목의 역사는 천계를 삼가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선왕조에서는 만약 해가 흉년이 들면 한각 공가의 역사를 정지할 뿐만 아니라 사가의 역사도 모두 정지하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옹조의 집도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역사를 마쳐도 늦지 않을 때 아는데 하필 번상한 군사를 사역시킨단 말입니까? 수성궁의 역사는 만약 며칠 안에 이룰 수 있다면 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정파해야 합니다. 호조, 공조, 장례원의 역사도 급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그렇지 않다. 만약 천계를 삼간다고 하여 마땅히 힘써야 할 역사를 파한다면 이리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옛 사람은 백성을 역사시켜서 취식케 하였으니 나 또한 짐작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0일에 무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오늘은 조계를 정지하니 내가 이질 정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밤과 오늘 아침에 뒷간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이를 정지한다. 응당 죽여야 할 자를 오랫동안 죽이지 않는 것도 불가하겠지만 응당 죽이지 않을 자를 오랫동안 옥중에 가두는 것 또한 불가하다. 무릇 조계에는 재상과 대간이 을에 입참하니 마땅히 입참해야 할 사람은 모두 빈청에 불러서 승지와 함께 상의해서 확정지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지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다만 사수의 주어는 단지 오도뿐이니 성상께서 편복하시기를 기다려 입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옥에 갇힌 자는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다. 명일에 의기하면 내가 마땅히 보아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0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헌부 장례원의 선교학이라.
대전, 경국대전 송록이 반강된 이후 일체 오결한 송사는 그 송산바에 따라 취품하여서 타사로 옮기고 전에 판결한 문안에 빙거하여 자세히 본관에서 그 판결한 바 정오의 사유를 갖추어 계달할 것이며 오결이 명백한 것은 유사로 하여금 취국하여 과제하게 하라. 그 송사는 정오를 물을 것 없이 모두 그 관사로 도로 옮기고 경국대전에 의하여 결절했던 관리를 제대한 후에 다시 심리케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싸래기를 오늘 사수를 의논하도록 명하셨으나 성상께서 이질 정세가 조금 있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일을 의논한다면 의논을 마친 뒤에 사유를 갖춰 왕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상께서 창단하시는데 필요하실까 두려우니 창간대 우선 정지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자리에 누울 병은 아니다. 근래 오랫동안 옥안을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살리자는 마땅히 속히 살해하고 죽이자는 마땅히 속히 죽여야 하니 오랫동안 옥에 체류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3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조계의 응당 입참해야 할 관원들이 빈청이 모여 옥수를 의논하였다. 형조에서 아랜바 언양의 죄수 김계동이 아내 막덕을 타살한 죄는 교대시에 해당한다는 데 대하여 한칠의 성준 은수군 이효성 성현 유순 안침 윤린 성세명 이승근 홍한 권윤은 의논하기를 계번대로 시행하소서하고 노사신 신생승 김극금은 의논하기를 부부가 비록 적체라 하나 존비의 구분이 있는데 남의 아내가 되어 악언으로 그 지아비를 욕한 것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죄 없는 아내를 때려 죽인 죄로 노나의 일률적으로 과제하여 결단한다면 아마도 과중할 듯합니다.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라 막득이 악언을 지아비에게 퍼부었으므로 무죄일 수가 없으나 김계동이 그 몽둥이로 그 아내를 때려 죽였으니 유리 죽이는 데 해당합니다. 그러나 막득이 지아비를 욕하며 격노하였기 때문에 김계동이 지나치게 노여워하였을 뿐이며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또 1. 상임원의 종 천손이 창고 안의 145냥 육돈을 훔친 죄는 유리 잠부대시에 해당된다는데 대해 윤필상 노사신 김극금 안침 윤리 성세민 홍한 권윤은 의논하기라. 천손은 청지기 종으로서 재조가 창고를 열때 마침 실타래를 보고 우연히 훔쳤을 뿐이니 천류에 비할 것이 아니며 또 나이 어린이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신승선 선수연은 언연하기라 천손의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다만 연수하고 아는 것이 없으며 작물이 또한 적습니다. 하고 한칠의 성전 효성 이승근은 의논하기라 천손이 훔친 물건이 많지 않으나 어이고 이 재물을 훔쳐내었으니 가볍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홍기달 성현 유수는 의논하기라 천손이 나이가 어려서 아마 어부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 사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듯하며 작물도 적으니 정상이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부의 재물을 훔친 유물은 응당 죽여야 합니다. 하였다. 또 1. 신계의 죄수인 갑사 정수동이 그 보인 안원생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된다는 데 대해 윤필상 등이 의논하기를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또 1. 광산의 죄수인 산호 석경이 백정 최검정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된다는 데 대해 윤필상 등이 의논하기라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그리고 1. 죽산의 죄수인 산호 최담이 주인을 배반한 죄는 유리 교부대시에 해당된다는 데 대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명하기라 천손 김계동은 특별히 감사의 장 100대 유삼천리라고 나머지는 모두 율대로 하라 하였다. 천류는 담을 뚫거나 뛰어넘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병조판사 성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라우도의 남도포에 외변이 있었는데 이는 전라우도 수사의 소관으로서 전라좌도와는 상거가 5, 6일 노정이므로 이적이 곧 삼포의 외인이라면 혹시 좌도를 지나서 왔겠지만 대마도 등 여러 섬의 외인이라면 끝없는 대양에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인데 어찌 반드시 좌도를 지나서 온 것을 알겠습니까?
의금부에서 전라좌도의 우후 주택이 이미 채임되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거제를 다스려서 결장 100대 고신을 모두 추탈하였습니다. 주택은 마땅히 좌도 연변의 수령 만호등과 죄가 같아야 하는데 먼저 이와 같이 죄를 결단하였으니 수령 만호등도 모두 마땅히 주택의 예의에 의하여 조율할 것입니까? 다만 신등이 생각하건대 검부에서 인용한 반힐간 세율은 조택의 죄에 맞지 않을 듯한데 그 조율한 말단에도 사제로서 결단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조택이 방하는데 능히 검거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나 이것이 어찌 사제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조택은 우도의 우후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가령 이 적이 좌도를 지나서 왔다면 경상도의 지경이 전라도에 이어졌으니 수령 만호 등 또한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만약 이 율이 합당하지 않다면 무슨 율을 적용하여야 마땅한가 하였다. 성균 등이 말하기를 여러 율관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상당한 율이 없고 다만 이번 일은 모두 불응의 율로서 조율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는데 그때의 수령과 만호 등의 죄는 불응의의 공조로 조율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가운데 만호 등이 숨긴 일이 있으면 마땅히 사죄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령은 방어에 있어 만호와 같은 데에 이르지 않으며 영암은 바다와 거리가 더욱 머니 그 죄가 더욱 가볍습니다. 이 거인 또한 능히 검거하지 못한 죄를 면할 수 없으나 또한 공죄이며 조택은 곧이 거인의 우후이니 또한 마땅히 이 거인의 율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봉수를 설치한 것은 변을 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사변을 봉수로 인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 이는 병조의 과실이다. 이후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수령 등을 조율하는 일은 대신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반힐간 세율은 대명률의 병률에 있는 조문으로 변방의 방호소와 소울왕이 간사한 악인이 경내의 일을 외인에게 알리거나 경외에 간사한 사람이 몰래 경내에 들어와 이 일을 채탐하는 것을 다스리는 율이다. 차명에 처한다. 불응의 율은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에 그 죄명이 구명되어 있지 않은 가벼운 잡지를 다스리는 율이다. 장 80대에 해당하였다. 세종실록 제13권에 보면 불응이라는 것은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라 대마도 경찰관 권주가 항거하고 불복하니 청와대 출신하여 취국하게 하소서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외노는 성품이 본디 가볍고도 사나우나 한결같이 예로서 책망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배 윤호 한책 유지 윤효선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권주가 사명을 받들어 채통을 잃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대궐들에서 추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력에 있으면서 일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들어 있을 듯 하니 사신의 채통을 잃은 것으로서 조율하여 정죄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외노는 우리 종류가 아니라 성품이 본디 간교하여 권주의 말솜씨로 감화시킬 수 있는 바가 아니니 그 선명의 절차와 서계의 답장이 반드시 뜻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랫바에 의하여 다시 추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제 영의정과 우의정의 의논을 보건대 모두 개목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권주는 용렬한 사람이 아닌데 미처 이의를 헤아리지 못하여 우연히 사신의 채통을 잃었을 뿐이다. 특별히 버려두라. 내가 평복되면 한번 인견하고자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성세명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인주가 그 하는 바는 천위이고 다스리는 바는 천직이고 도탑계해야 하는 바는 하늘이 베푸신 법이고 힘써야 하는 바는 하늘이 정하신 예이고 밝혀야 하는 바는 하늘이 명하신 덕이고 써야 하는 바는 하늘이 벌하신 죄이고 보존해야 하는 바는 하늘이 내리신 백성인데 한 몸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야 하니 다스리는 바가 하늘이 아닌 하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혹시라도 법과 예가 돈돈이 하고 힘쓰는 바에 어긋나거나 덕과 벌이 밝히고 쓰는 바에 어긋나서 하늘이 내신 백성들이 그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면
천공이 패절되고 천도가 어그러져서 천견을 이르게 하니 천재를 불러오니 마침내 천위를 보존할 수 없게 된 자가 종종 있었으며 이것은 인주가 마땅히 깊이 경계할 바입니다. 신등이 되건대 한 가지 곡식이 있지 않은 것을 겸, 두 가지 곡식이 있지 않은 것을 기, 세 가지 곡식이 있지 않은 것을 금, 네 가지 곡식이 있지 않은 것을 황, 오곡이 있지 않은 것을 대침이라 이끄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하늘이 견책을 하는 바를 보건대 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해 모백을 해쳤고 여름에는 크게 감으로 도항을 해쳤으며 7, 8월의 사이는 혹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서리와 눈이 때에 아니게 내렸고 계속해서 큰 바람이 불었으며 명특이 겹쳐서 서직, 숙속 등 백곡이 모두 손상을 입어서 대침이라 이를만 하니 무슨 천변이 이 같은 극심한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삼가고 을질고 명철하고 진모가 있는 성스러운 덕으로 조종의 어렵고도 큰 기업을 이어받아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셨으며 재치하는 방도가 대강만 들면 세목을 환히 아셨으며 성색을 완화하고 유전을 즐기는 바가 없으셨습니다. 마땅히 위로 천심에 순응하여 자주 휴징의 응보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즉위하신 이래로 25, 6년 사이에 천견이 거듭 이르고 수해와 한재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풍년은 없고 여러 번 흉년을 만났는데 올해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이리 감한 바가 있고 하늘이 이에 감응한 바가 있어서 그래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곤구수성하셔야 재앙을 불러온 까닭을 생각하시고 재앙을 구제하는 방책을 강구하셔서 천견에 답하셔야 가합니다. 신등은 우선 그늘의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해가 흉년 들어 곡식이 연결지 않으면 쥐마는 말 먹이를 주지 않았고 사시는 군사를 쉬게 하였고 선분은 철선하였으며 좌우에 벌려놓은 역사를 다스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옛날에 인주가 천계를 삼가고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였습니다. 지난 5월 몹시 가물었을 때 성상께서 천계를 공경하고 삼가시에 모든 용선을 정파하시고 관할을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셔서 가을에 곡식이 연결되를 기다리도록 하셨는데 가을이 되자 천재가 겹쳐서 일어나 불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천명이 가까이 이르러 살아남을 자가 없는 조짐을 불러왔는데 이는 진실로 백직이 거양되지 못하고 팔사가 불통한 것이니 구황의 정치에 급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여러 군과 부마의 재택을 짓는 역사를 회복시키고 명일에는 제천정의 역사를 회복시켜서 신음하는 소리, 영차 소리가 어우러지니 무릇 식견 있는 자가 참아보지 못하는 바임인데 성상은 마치 다친 것 같이 보는 마음으로 차마 이를 들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강목청과 간이청을 회복시켰고 또 여러 도에 전말을 보내셨습니다. 통관 간목과 간이 만드는 것이 오늘의 근무가 아니고 전많은 백성을 소요시키는 바가 한이 없는데 이 또한 부득이한 바가 있는 것입니까? 제천장의 연근은 비록 중들을 역사시킨다고 하지만 공개할 쌀과 쓰이는 배는 모두 나라의 창고에서 나오니 만약 이것을 옮겨 기근을 구제한다면 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험난한 해를 당하여 급하지 않은 역사를 일으켜서 천 사람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백성의 부모되는 바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성을 수그럽게 하는 바가 이와 같고 재물을 소비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장차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 죽게 된 백성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생의 백성이 살 곳을 얻을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제도에 20년마다 양전을 고치는 것은 양안에서 묵전 닻을 삭제하고 간전을 기록하여 그 결부를 바로잡고 그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나라와 백성에게 모두 편의를 얻게 되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완승이 전라도에서 양전을 하였는데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쌓인 백성을 가렴주구하여 괴롭힌 폐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한갓 헛되이 그 수량을 늘려서 베푼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전지 형세의 등급을 억지로 감하여 다만 방점과 직전의 두 가지 형태만을 써서 수많은 잔재를 두루 청량하되 혹 두세 번 하기도 하고 혹 일곱 번 여덟 번 하기도 하면서 분잡하게 현혹시키고 소요스럽게 하였는데 대개 수량이 많은 것에 따라 비록 묵혀서 거칠어진 해가 오래되었어도 나무가 자라 수풀을 잃은 바가 아니면 모두 정전을 삼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군인의 전지가 혹 2, 3천 개를 넘고 주부의 전지가 3, 4천 개를 넘었으니 그 성적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토지는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에 그 정전을 삼았던 것을 지금은 폐하여 황지를 삼기도 하고 전에 황지를 삼았던 것을 지금은 개간하여 정전을 삼기도 합니다. 혹 폐하거나 개간한다 하더라도 늙으나 줄어드는 것이 그다지 현절하지는 않는 법인데 이제 새로 청량하여 지나치게 늘린 수량을 그 전의 문적에 비교해보면 자칫 천만을 헤아리게 됩니다. 박안성의 마음이 이 제도가 한번 시행되면 공부가 전보다 갑질이나 되고 요역이 전보다 갑질이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민생의 공고함과 각삭함이 전일보다 심한 바가 있는데도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이름을 사려는데 지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옛날 민적이라고 이끌었던 가사도의 공전의 해의와 같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전지에 부, 속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일이 모두 고칠 수가 없지만 결수를 배가한 것이나 무릇 진전을 정전으로 삼은 것은 백성이 소원을 들어주어 이를 고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부터 수년, 수십 년 사이 원망이 일으키고 화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그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생의 백성이 그 삶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시경에 이르기를 서정은 궁지에 물렸고 총재는 병이 났으니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가난을 막을 수가 없네 하였습니다. 오늘날 묘당 위에 있는 자가 들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므로 함께 직무에 힘쓰며 스스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엄령을 조각시킬 수 없으며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며 녹을 다 먹으며 은총을 믿고 남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물러서면 물러서곤 합니다. 그리고 경상 이하 사람도 선도를 개진하거나 황정을 널리 펴서 우리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백성을 구제하시는 뜻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었고 병든 사람도 없는데 백성을 구제하는 자 또한 없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벌이 중도를 잃어 무고한 자가 하늘에 무죄를 호소하고 부부가 도리를 잃어 인륜이 어그러져 어지러워진 것은 재상의 책임인데 유유하게 비위만 맞추면서 감히 고집하여 아뢰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밝히셔야 하는 천명의 덕을 밝히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고하건대 주역에 이르기를 감히 옥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가야 할 일을 문왕도 감히 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대개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부를 벗기는 것이므로 지극히 참혹하다 할 만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지극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조는 옥사를 처결할 때를 당하여 속일 것을 미리 헤아리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로서 형벌을 더하지 않고 먼저 들은 말로서 주장을 삼지 않고 유사에게 맡겨 자세히 하게 신국하게 하여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르게 할 것이며 무거운 형벌과 가벼운 형벌을 써서 비록 그 실정을 밝혔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않는 것이 옳습니다. 전하께서 대순의 험률지심을 가지고 문왕의 형벌을 삼가는 이 일을 본받으셔서 무릇 옥사를 처결하실 때 불쌍히 여겨 공경하는 데 힘쓰시면 한 사람도 억울하게 무고한 죄를 받지 않게 되어 호생지대기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 것이며 온 나라의 신민이 하늘과 같이 은택을 입게 되어 아비같이 믿을 것이니 비록 대순과 문왕의 성덕으로도 이에 더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덕승의 옥사에서는 천의를 떠치시고 고우신의 일수를 경국대전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공주의 모해한 옥사는 이리 대변에 관계되는 것이니 추국하의 정상을 밝혀서 전형을 명백하게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금부의 명하에 신국해 하였습니다. 명확하고 신중하게 옥사를 처결하는 것이 유사의 올바른 임무인데 어찌 반드시 대내에서 취추해서 유사를 겸해하여 국법을 봉행하는 관리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더욱이 임강제가 복첩한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없으니 비록 내버려두고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드시 적발하고자 하여 도승안을 소요스럽게 하고 30여인을 잡아가두어 형벌을 어지러이 더하여 장하의 목숨을 잃은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며 이른바 양첩이라는 자는 외방에 방치하였으니 한갑 공주의 투기한 악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조정에 실신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26년 동안 죄인을 신중하게 심의하고 형벌을 삼가하시는 덕이
끝을 잘 맺지 못하여서 오늘의 시민의 결망됨이 깊으니 그렇다면 전하께서 서신 바가 천토의 주의를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주역에 이르기를 술에 박기살에 벗겨졌다. 부부가 서로 반목한다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지아비가 돌을 잃지 않았는데 아내로서 그 지아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제 임강제는 어린 나이로 공주에게 장가들어 벼랑간 귀현의 우린이 교만하고 엄난함이 습성을 이루어 미친듯이 방종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공주와 화목하지 못하는 데다가 또 그 가인과도 화목하지 못하여 대옥을 양성하였으니 제왕은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강상의 대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부인의 도리는 부가로서 안을 삼아야 하는 삼종의 의리가 있으므로 비록 천자의 딸로서 필부가에 하가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공경하라는 말로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주가 비록 귀하다 하나 또한 남의 아내인데 어찌 남의 아내가 되어서 그 지아비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당나라 광덕공주는 우종에게 하가하고 일찍이 우종을 따라 소주를 귀양갔는데 시자가 겨우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릇 안팎의 관홍 창제에 공주가 모두 담내하고 노고하였는데 우종이 황소에게 해를 입자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어리에 있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송나라의 형국 공주는 이준욱에게 하가하였는데 잔치 때마다 공주가 친히 옹선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준욱이 나가서 허주를 지키게 되자 공주가 빨리 달려가 보고자 하니 좌우의 사람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황제께 아뢰고 회보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했으나 공주는 회보를 기다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는 그 지아비를 마치 길 가는 사람 보듯이 하고 한번 대내에 들어가면 열흘을 지내곤 합니다. 임강제가 멀리 귀향가게 되자 비록 성상께서 진수하여 지아비의 죄를 구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실로 급히 달려가서 위로하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남의 일 보듯 하며 돌아보지 않았으니 부부의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나라 선종은 매양 만수공주를 가리키기를 지아비의 집안을 엿보지 말고 시사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런 말미암에 여러 공주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서 좋은 일을 다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상께서도 마땅히 부부의 법도와 강상의 예제를 깨우쳐 주셔서 가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옳은데 도리어 공주의 하는 바를 옳다고 하고 그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로부터 여러 공주와 옹주가 따라서 이를 본받아 마침내 풍속을 이룬다면 조정 이래로 부식했던 강상이 이에 따라 모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첩이 그 지아비를 업신여기면 일식의 병고를 이르게 하니 어찌 무엇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도탑게 하고 힘써야 하는 하늘이 베풀고 정하신 법과 예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나무가 먹줄에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가난을 쫓으면 성스러워진다 하였습니다. 대개 인주는 숭고한 지위에 처하여 만균의 권세와 뇌정을 위엄을 가지고 언로를 열어놓고 가난을 구하면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여 감히 다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변사로서 이를 좌절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옛날의 제왕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만물을 대접하여 그 말이 체납할 만하면 그 말을 채용하여 그 몸을 현달하게 하였고 말이 있을만하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서 가난하는 자를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물을 들어서 마침내 허물이 없는 지경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년 이래로 선을 좋아하고 가난을 따르시는 것이 점점 천가 같지 않게 되었으니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헌가하면 기꺼이 장납하려 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말씀하시기를 남의 지주에 따랐다 하시고 어떤 것은 이와 같은 까닭에 내가 대간을 가리는 것이다 하시고 어떤 것은 망령되게 헤아린다 하시고 어떤 것은 만약 그대 말에 따른다면 고난이 대간에게 돌아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선견은 모두 제왕이 언론을 열어놓고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때에 당하여 대신은 아첨하여 말하지 않고 소신은 주의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데 대간이 또 그 말이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좌절되고 꾸지람을 받게 되면 신등은 진언의 길이 이로부터 막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부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구구하게 계속 징계하는 것은 감히 이미 지난 일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장래의 일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하늘이 베풀고 정하고 명하고 벌하시는 바를 도탁게 하고 힘쓰시기를
대순이 화충한급과 같이 하시고 밝히고 쓰기를 대순이 힘쓴 것 같시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대순의 선정과 같이 하시고 선을 취하시기를 대순이 묻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소서. 위로 천심에 통하고 아래로 인망에 맞는다면 교화가 널리 미치고 융합하여 천재가 거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쳐질 것입니다. 하니 명하기를 소 안의 대의를 베끼어 서서 아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홍문관에 말할 것이다. 하고 이어 성세명을 불러 전교하기를 여러군과 부마의 재택을 연건하는데 역사시키는 자는 단지 번상한 정병과 팽배 대졸 및 공장뿐이다. 번상한 정병은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물러가서 흉년에 대비할 수 없고 팽배 대졸은 또한 월봉이 있으며 공장은 비록 공처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사채에서 일하여 노력으로서 먹고 살게 마련이다. 제천정은 유관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청은 정승이 그 일을 감독하고 강목청은 재상이 그 일을 관장하는데 일이 또 거의 끝마치게 된 까닭에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과연 백성을 수그럽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킨다면 정승과 재상이 어찌 말하지 않고 그대들이 이처럼 말하겠는가? 전마일은 일찍이 대간의 말에 따라 보낼 만한 곳을 가려서 보냈을 뿐이다. 박안성의 일은 내가 마땅히 분간하겠다. 묘당의 위에 들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인신은 임금을 섬기면서 마땅히 허물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득승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하면서 심지어 내간에서 일을 압니다라고 말하였다. 옛날 고황제 때 우리나라의 내관 이덕분이 중국에 갔는데 황제가 우리나라의 일을 이덕분에게 물으면서 형신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덕분은 죽기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았었다. 내관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재상이겠는가? 이에 추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대들이 이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근수는 공주의 유모 아들인데 유모의 아들로서 공주를 모의하였으며 임광제는 대비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방자하게 음행을 저질렀는데 나의 물음을 받들게 되자 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들이 임강제를 도와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강제가 평시에 공주 보기를 원수같이 하는데 가령 공주가 나가서 임강제를 본다고 해서 임강제가 기꺼이 보류하였겠는가? 간언을 조침이 점점 천가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세의 저들로 시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 등이 서계하기를. 1. 흉년이던 해는 백사가 폐위해지게 되므로 비록 정병과 대조를 역사시키는 데 그친다 하더라도 백성을 수그럽게 하여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목청 등은 비용을 쓰는 것이 한이었고 흉년이 든 도에 전말을 보내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모두 황정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 등은 이덕승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 안에 형신하는 것은 크게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니 인조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1. 공주를 모의한 옥사는 일이 악역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끝까지 추국해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유사에 맡기지 않고 대내에서 취추하는 것은 대체를 손상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1. 임광제의 광방한 바는 진실로 좋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아비가 비록 지아비답지 못하더라도 지 어미는 지 어미답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 어미가 된 도리인데 어떻게 지아비가 나를 원수같이 본다 해 또한 지 아비를 원수같이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신등이 어찌 1호라도 임광제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1. 신등이 구구하게 감히 신다라는 까닭은 임금의 악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허물없는 지경에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여러군과 부마의 재택은 그 일이 나이가 가깝기 때문에 그대들이 말하는 것일 뿐이다. 공장이 비록 여러 군 등의 집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모두 손을 놓고 놀며 지내겠는가? 그대들은 경악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고문이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바른 말을 해야 하며 인군의 없는 과실을 찾아 들춰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것이다. 경기 충청도 황해도 세도는 흉겸이 이미 심함으로 전말을 보내지 않았고 경상도 전라도 두 도는 기왕에 이르지 않고 마정 또한 큰일이기 때문에 보내었을 뿐이다. 또 그대들은 마땅히 이덕숭이 나의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한 것을 그르게 여겨야 할 것인데 도리어 마음에 혐의를 쌓아두었다가 오래되어서 말하니 이것이 어찌 시종의 도리란 말인가? 공주를 모의한 일은 대비께서 대내에서 취조하고 나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비의 명을 받아 의금부라 의금 이를 추국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지금 그대들은 대비께서 대내에서 취조하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부모가 복잡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바이고 내가 풍천이를 대우함이 매우 두터워서 형제와 다름이 없었는데 감히 광망하고 방종한 것이 이와 같았다. 대비께서 임강제가 길을 떠나는 것이 어느 날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겠는가? 공주가 임강제와 서로 만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박안성이 과연 전영의 등급을 억지로 감하였을 것 같으면 과실이 박안성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소한 자에게 있는 것이니 마땅히 사흥부로 하여금 분간케 할 뿐이다. 또한 묘당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찌 그 사람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하자 성세 명이 말하기를 공정이 손을 놓고 노는지 그 여부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의 흉년과 한재의 재변이 계속 잇따랐기 때문에 백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전말을 정지하도록 청한 것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신등은 이득성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신의 일환이 경국대전에 실려있는데 성상께서 존영하지 않으시니 형신하는 데 차례를 잃어 백성으로서 원망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형벌은 중대한 일이니 무릇 죄수는 반드시 유사에게 맡겨 인정과 법을 참작하여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늘의 공주의 옥사를 대비께서 비록 대내에서 취조하셨다 하나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맡기지 않고 유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전하의 의향에 따르게 하셔서 자유롭게 할수 없도록 하셨으니 어찌 가한 것이겠습니까? 임강제가 비록 광망하다 하나 공주가 어떻게 임강제의 광망함 때문에 마땅히 부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진단하는 것은 모두 지난 일들이나 신등은 이미 지난 일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래의 일들을 구제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묘당의 마땅하지 못한 사람은 윤호입니다. 윤호는 곧 국구이니 진실로 언성을 베풀어 대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공의 직임을 맡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전일의 대관이 이를 말하였고 신등도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이제 또 말할 따름입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홍범의 휴징이 응하거나 구징이 응하는 것은 선유가 교고하여 불통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무슨 일로 인하여 이 재변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재택은 공력이 거의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팽배 등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마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나 부자의 정리는 상하에 공통되는 것이다. 또 옛날에 이르기를 나라의 부를 물으며 말을 세워서 대답한다고 했으니 마정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폭군이라면 마땅히 이덕숭에게 극형을 내렸을 것이다. 다만 이덕숭이 일찍이 승지를 지냈으므로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했을 따름이다. 또한 공주를 모해한 것은 한 집안의 큰 병고이니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광제가 만약 다른 일로 인하여 귀양 가게 되었다면 공주가 오히려 마땅히 나가서 보겠지만 공주 때문에 귀양 가게 되었는데 공주가 어떻게 조용하게 가서 볼수 있겠는가? 윤호는 한때 같은 반열에 있던 사람이 모두 벼슬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또 논박하지도 않았었다. 그대들이 비록 내가 사정을 두었다고 하지만 어찌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그 상소를 대신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홍문관의 상소가 적절하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유의하소서 하고 이급에는 의논하기를 소안에 징계한 바가 적절하여 사체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유념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허물을 대신에게 돌리니 진실로 달갑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은 몹시 부끄럽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니 감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한치형 유진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는 진실로 정성스럽고 바릅니다. 그러나 신당은 모두 무상한 몸으로 외람되게 묘당에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농만 타먹으며 은총을 믿는 것으로 배척하여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허니하겠습니까? 하고 유노는 의논하기를 소 가운데 묘당에 있는 자로서 더러 마땅한 사람이 아니므로 함께 직무에 힘쓰면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엄령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재주 없는 몸으로 묘당은 반열에 있으니 의논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전문용은 의논하기를 본문관에서 상소한 말이 정대하고 적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인군이 의논하는 바가 있는데 모두 홍문관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성스럽고 바르다고 하니 하나도 분변함이 없으니 가한가 하였다. 도왕은 변모이다. 명특은 명충 나방의 유충과 박각시 나방의 유충을 말한다. 서직은 차기장과 매기장이다. 숙속은 콩과 조다. 아, 그렇구나.
필사는 주나라 때 농사를 마치고 12월에 선색, 사색, 농, 우표철, 묘호, 방, 수용, 곤충 등 여덟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해 흉년이 들면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금하여 재물을 허비하는 것을 삼가게 하였다. 팔사, 칠사가 아니라 팔사. 가사도의 공전의 해는 가사도는 송나라 권신인데 화적. 팔구,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법을 협파하고 헐값을 주고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사들여 공전을 크게 늘렸다. 이런 말미야 파산한 백성이 많았다. 교고는 악으로 붙인 것처럼 굳음을 말한다. 구징은 재앙의 징조를 말한다.